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어떻게 하면 특별한 다이어트 없이 삼시세끼 다 먹으면서, 심지어 간식까지 먹으면서 저의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저의 식습관과 그리고 식단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81년생이고요, 두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저의 신장은 165cm이고, 체중은 51kg에서 53kg를 항상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뭐 특별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굶는다든지 아니면은 칼로리를 재는 식단을 한다든지 등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의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던 이유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저의 식생활과 식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요요 현상 없이 고통받지 않으면서 맛있는 거 즐기면서 여러분들의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식단을 조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의 식단 중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저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 뭐 무기질, 비타민, 식이섬유 등등 우리 건강에 좋은 것들을 섭취해서 건강에도 좋지만 당연히 우리 체중 조절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채소의 킬로칼로리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접시 한 사발을 먹어도 약 300에서 400킬로칼로리가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일단 양쪽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식사 시 만족감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체중까지 조절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 전문의들이 하루에 추천하는 채소의 권장량은요, 약 400g이고 과일은 250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식물성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이 정도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도 챙기시고 체중 조절도 하시기 위해서는 식사를 하실 때 조금 채소를 좀 많이 드시는 식단을 고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식습관을 들여다보면 저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거는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약 16시간 정도 그 공복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요. 특히 다이어트에. 그런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참을성이 없어서 저는 평소에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로 그렇게 저한테 맞게끔 공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저녁에 한 6시 반 정도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요. 그럼 7시 정도에는 식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야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간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건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통 아침 8시 아니면 9시 정도에 아침 식사를 해요. 그리고 하루에 식사를 할수 있는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다 챙겨 먹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간식까지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요, 한 12시간 공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야식만 안 하고 간식만 먹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지만 않으면 공복 12시간을 챙기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일단 우리 위장이 좀푹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장 장애가 생기지 않는 거에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몸에 우리 포도당이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몸에서 우리의 열량, 필요한 열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을 꺼내서 만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한뭐 처음엔 10시간, 뭐 12시간,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에 맞게 한번 공복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제가 식사를 할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지만 제가 꼭 챙기는 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입니다. 네, 이세 가지 영양소는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빠지게 되면 식사를 한 이후에 우리의 포만감이 좀 적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세 가지 에너지원이 빠지게 되면 우리 몸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를 할때 탄수화물, 특히 정제되지 않은 뭐 현미라든지 아니면 통곡물 이런 것들을 꼭 먹어주고요. 그리고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주고, 그리고 이 지방,
트랜스 지방, 나쁜 지방 말고요. 좋은 지방, 견과류 같은 거를 함께 먹어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챙겨주셨을 때 우리 몸이 잘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세포 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포만감 이런 것들을 다 챙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집에서 할 때 하는 방법은요. 보통 저는 한 그릇 음식을 자주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접시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치면은 이 접시의 반 정도는 채소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4분의 1은 현미밥 또는 통곡물빵 아니면 통밀로 만들어진 면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뭐 달걀이라든지 아니면 두부 정도의 음식으로 저의 영양 그 균형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식사를 하실 때 이 탄수화물 먹으면 살찐다 이런 좀 오해를 버리시고 최대한 이 중요한 3대 영양소를 골고루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체중 유지에도 결국에는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식사를 할 때 제 배가 부를 때까지 충분히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을 조금 빼고 싶다고 이 식사 양을 줄이게 되면 물론 뭐 이런 방법을 일주일, 이주일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방법은 절대 지속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열량이 있는데 이걸 너무 줄이게 되면 뭐 단백질 생성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행복과 저의 포만감과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열량을 채우기 위해서 식사를 할 때 제가 배가 부를 때까지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식사할 때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배가 부르게 되면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후에 많이 먹는 폭식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그냥 기분 좋게 배가 부를 때까지 드세요. 네, 바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식사를 할 때 충분하게 식사를 하지만 반면에 제 배가 부르게 되면 거기에서 내 식사를 멈춥니다. 제가 배가 부르다는 건 제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먹어주면 이제 나에게 불필요한 열량을 섭취해주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제 양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정도로만 음식을 담고요. 그 정도로만 먹고 끝내고 아니면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남기게 되어 있는 상황이면 저는 그냥 화끈하게 음식을 남깁니다. 저는 혼자 식사를 하든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든 식사 자체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한다면 이 맛있는 음식을 음미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먹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혼자 식사를 한다고 해도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켜서 거기에서 나온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체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걸 하면서 특히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얼마나 먹는지 얼만큼 빨리 먹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음식이라 함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세 번씩 먹어서 그냥 너무 우리 일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긴 했지만 내가 먹는 거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식사 시간만큼은 이 먹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이 식재료에 맛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 마음의 여유를 느끼면서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도 내가 먹기로 결정을 하고 먹고 있다면 저는 정말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요 피자 좋아하고요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케이크 좋아하고 와플 좋아하고 이런 맛있는 음식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즐겨 먹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걸 먹을 때요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이거 킬로칼로리가 얼만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고 살은 살대로 찌고 기분은 기분대로 나빠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식단이 건강하다면 가끔씩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어주면 마음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인생 뭐 있습니까 여러분? 네,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즐기는 것도 인생의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식사를 하실 때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식사를 5분에서 10분 정도로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사실 이 부분에는 저도 가끔씩 포함이 됩니다. 특히 점심 식사 혼자 할 때 시간이 없을 때 그냥 막 빨리 먹어요. 그런데 식사를 빨리 하시게 되면요. 과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도 포만감이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식사를 빨리 하게 되면요. 우리의 식욕 억제, 호르몬이 충분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 식욕 억제 호르몬은 식사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20분 정도가 지나야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 나와야 우리가 배가 부른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과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식사를 마친 이후에도 금방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너무 빠르게 하시다 보면 정말 빠른 시간에 많은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요. 식사를 빠르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물을 충분히 씹지 않았다는 말도 됩니다. 음식물을 충분하게 씹지 않으면 우리 위장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 음식물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 분비가 높아지게 되면 각종 성인병에 노출이 되기 쉽고, 그리고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의식적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남겨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사 시간 안에서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식사를 하시면 좀 더 건강한 식사, 그리고 살이 찌지 않는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는요, 모방 단식 다이어트입니다. 제가 앞에서 다이어트 안 한다고 했잖아요. 거짓말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단식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장수 유전자를 깨우기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는 6개월에 한 번씩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식을 하면 너무 배고프고, 솔직히 저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단식 프로그램을 성공할 확률이 적습니다. 대신 요거는요, 모방 단식 다이어트여서 약 800kcal를 5일 동안 먹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800kcal를 먹어주는 것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내가 단식을 하고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근데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밖에서 충분한 열량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몸에서는 필요 없는 죽은 세포, 병든 세포, 나쁜 세포들을 자가 포식하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5일 동안 제 몸에 필요하지 않은 세포들을 이제 디톡스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단식을 하게 되면 새로운 건강한 세포가 재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제 몸을 디톡스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이어트에 관련된 내용은 자세하게 1년 전에 올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가 궁금하 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장수 DNA를 좀 살리고 싶으시다면 이 방법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이어트를 하면 좋은 게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저의 이 복부 지방이 준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이고, 그리고 평소에 제가 먹고 싶은 걸 다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랫배 복부의 지방은 좀 쌓이게 됩니다.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이 다이어트를 해주면 그 지방이 조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저의 식습관 그리고 식단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요 굉장히 많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들을 해보시고, 특히 이걸 하는 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내 습관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습관이 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괴로운 게 아니라 즐겁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체중이 들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건강한 식습관을 조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몇 가지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체중 조절 그리고 건강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